자, 일단 원피스 해군대장. 해군대장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어. 옛날에는 밀짚모자 일당이 막 조밥 시절에는 솔직히 아카이노 온다? 이러면 어. 주인공 버프 없으면 다 즉사야 그냥. 아오키지한테 그렇게 어. 털릴 때 엄청 놀랬어 사람들이. 솔직히 아오키지가 아니라 아카이노랑 처음 만났다? 어우 그냥 원피스 완결입니다. 나는 1세대 제가 그냥 나눈 겁니다. 0세대 뭐 1세대 이런 식으로 1세대 군전설, 2세대 군전설, 3세대 군전설 이런 식으로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약간 공개된 애들 위주로 해서 세대를 약간 구분을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세대 첫 번째 해군대장은 센고쿠입니다. 일단 이때가 센고쿠 대장 시절. 솔직히 센고쿠 치니까 원수 시절만 나와서 어. 사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장면만큼은 유명한 장면이다. 이 장면 시키를 막아서면서 거프랑 자 일단 센고쿠의 주요 활약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키랑 딱 붙기 위해 나왔죠. 근데 시키가 왜 쳐들어왔죠? 로저를 잡았다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어. 자기 말고 다른 애한테 졌다는 게.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감을 가졌죠 지금. 아니 시키가 좀 정보력이 부족했나? 아니 거프 센고쿠 뒤에 있는 거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쳐들어온 거지. 아니면 진짜 완전 돌아붙나? 정의관. 자 해군 대장들은 항상 정의관이 있죠. 그럼 센고쿠의 정의관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림하는 정의. 아 해적들의 위에 군림을 해야 된다. 해적들 위에는 항상 해군이 있어야 된다. 바다를 지배하는 거는 해군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정상결전에서도 센고쿠가 이러죠. 해군이라는 정의의 이름 아래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겨도 안 돼. 무조건 압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만큼 무조건 군림해야 된다 이런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야망이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유일하게 폐왕색 폐기를 보유한 해군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전설은 누구일지 대장 중에 한 명인 제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름 제트 극장판에서 처음 공개된 캐릭터고 약간 원작에서는 큰 영향을 안 끼치네요. 원작에서는 영향을 거의 안 끼쳐. 아예. 그런데 언급이나 이런 거는 뭐 계속 나오는 친구입니다. 일단은 거프, 츄루, 센고쿠, 제파 이런 식으로 네 명이 이때 동기거든. 이때랑 같이 했는데 센고쿠 이 사람은 그냥 삼각김밥이고 거프는 약간 루피랑 드래곤 섞어놓은데 잘생겨진 것 같다 조금. 그리고 츄루 쟤는 야마토인데요 그냥. 허허 맞죠. 로빈이랑 비슷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야마토같이 생겼는데 저는 자 그러면 2세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해군 세대. 솔직히 해군 3대장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친구들이 2세대죠. 해군 최고의 전력 구 3대장. 자 일단은 첫 번째 인물은 키자루입니다. 키자루가 솔직히 말하면 해군 대장 중에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일단 짱구 원장 선생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사람을 모티브로 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닮았어. 똑같아 그냥 닮은 수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짱구가 까불면 이제 빛의 속도로 차버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날아가가지고 흰수염한테 야사타미노 마가타마를 쏴. 근데 그거 맞고 죽을 거라 생각하고 쏜 건가? 아니 겉만 준 건가? 하여튼 쏴는데 마르코가 와서 막은 다음에 불닭킥으로 날려버렸죠. 그런데 뭐 둘 다 사실상 데미지는 1도 안 입었다. 둘 다 장난친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근데 복수를 성공해. 흰수염이 아카이누랑 싸우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무릎을 꿇어버리죠. 마르코 놀래서 뛰어가는데 이상한 막 해로석을 채워버려. 그러니까 오니구모가 불닭으로 못 변신하다가 비쳐맞고 저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은퇴를 하고 외모지상주의에 취직을 했다. 오디션 기획 감독이 돼가지고 진호빈을 택했습니다. 진호빈 키자루한테 수련받으면 종건 이기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키자루의 정의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매하게 가는 정의. 애매하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철저한 놈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2세대 대장 중에 1등 인정? 그렇죠. 2세대 대장 중에 원탑. 일단 아오키지도 처발렸어. 활약. 일단 주요 활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즈가 엄청나게 큰 빙하를 던져버려. 이거 한번 그냥 에이스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일단은 빙하 던지고 조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거든. 아 이거 막을 너무 더럽다. 이 정도면 거인족 형제들도 못 막지. 그랬는데 아카이도가 부수니까 조즈 개꼬라 봐 이러면.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해군 측에서 흰수염과 맞히게 할 만한 애가 없었습니다. 아오키지는 괜히 조금 까불다가 제압당했고 견문색 폐기로 파해당해서 키자루도 빛을 멀리서 쏘기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흰수염하고 맞히기가 안 돼. 그런데 아카이누가 딱 와가지고 흰수염과 맞히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명구빵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도도하시게 지로이게 이러면서 무슨
명구빵을 찍어버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활동량이 쩔어. 약간 잘 큰 정글이야. 어, 맞아. 어디 탑도 갔다가 바텀도 갔다가 미도 갔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내고. 이거는 에이스 아니 루피가 빈틈을 내니까 아카이누가 루피 먼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에이스가 동생을 막아줘야겠다 이러면서 희생을 하는 장면입니다. 좀 이상하게 희생을 했다 확실히. 저거 팔 뚫려서 쑥 지나갔으면 루피 죽었고 그냥 불로 쳐냈어도 됐을 텐데. 쳐내진 못한다 지금. 차라리 루피를 교통사고 난다 치면 사람을 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루피를 불로 탕 쳐내면 됐는데. 어. 자, 그리고 이거는 대장 시절 업적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검은 수염이 배를 달라고 해요 해군한테. 보니를 넘길 테니까. 그러니까 해군이 오케이 했는데 배가 왔어. 그래서 오 개꿀 하고 있는데 얘가 타고 있는 거야. 맨머리에 자기 타고 있으니까 도망가라 이러면 자랑하고 있으니까 튑니다 바로. 어. 그리고 이제 아카이누의 정의관 뭐 옛 유명하죠 정의관이. 어, 철저하게 가는. 어 철저하게 일단 정선결전에서 해군 따까리 한 명이 집에 아이가 있어요 이러면 도망가려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녹여서 버립니다. 올바르지 못한 해군은 필요 없다. 해적이랑 악을 용서하지 말아야지. 항상 그냥 마그마로 슬라임을 만들어서 녹여버려. 진짜 가족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죽어라 하면서 개소리를 시전한 다음에 녹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푸른 꽝 아오키지 구삼대장 중에 한 명. 아오키지의 주요 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해왕류가 아오키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루피가 도망쳐 이 자식아 이러면서 가오려잡거든. 근데 싹 하고 다 흘려버려. 어. 자, 그리고 이거는 루피를 녹여버리는 장면. 루피를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봐주긴 하지만 일단 행동은 취해야 되니까 얼려버렸다. 자, 그리고 흰수염이 전쟁 선포를 하면서 아이 세이지 이러면서 흰수염이 헤이를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오키지가 아이 세이지 하면서 얼음을 녹여버려. 만약에 얼려버려. 이때 아까부터 계속 얼음을 녹인다. 녹여버리는 장면. 얼려요. 알겠습니다. 얼음을 얘한테 엄청 세게 걸었다. 원래는 어? 표면만 살짝 얼리는데. 아 맞아요. 루피 이거 보면 표면만 살짝 얼리고 도플라밍고도 보면 이 정도로는 안 얼리는데 어. 흰수는 진짜 차갑게 얼렸는데 응 안 통해 이러면서 바로 깨부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오키지의 정의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껏 해이해진 정의다. 무슨 뭐야? 한껏 해이해졌다. 얘는 진짜 해적이 와도구만 뭐 깡패가 와도구만 조폭이 와도구만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친구인데. 3세대면 현재 세대죠. 어, 해군에 어떻게 보면 신세대 가장 요즘 세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자, 일단은 키자루 얘도 3세대야. 이 장면만 보면 살짝 그 느낌 나지 않나? 거푸와 센고쿠 어, 좀 친하게 반말을 하면서 원수와 대장 사이가 어 약간 차세대 거푸 센고쿠다. 그리고 이제 후지토라입니다. 3세대의 좀 대표적인 인물이죠. 주요 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드레스로자에서 조로랑 견우죠. 이게 조로가 처음에 도플라밍고를 공격하려 했는데 칠무야고는 해군이 어떤 관계죠? 지금은 동맹. 어, 저 당시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후지토라가 막아서고 후지토라가 조로에게는 뭐 판정승을 거두죠. 중력으로 짓눌러버리고 막 땅에 처박아두고 가죠. 그리고 도플라밍고 처음에 만났을 때 도피가 감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발로 차는데 막았어. 그리고 이거는 후지토라가 능력을 사용해서 띄운 건데 야 이것도 얘도 광역기가 지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의관은 인위가 있는 정의야. 그냥 인간성이 있는 거지. 아카이누는 해군의 승리를 위해서면 너 하나는 희생해도 된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얘를 희생해서 해군의 승리는 필요가 없다. 어. 그 다음은 초록솔 로쿠기우. 이 사람이 아직 어떤 능력인지는 안 나왔지만 식물을 다루는 능력. 그래서 현재 가장 추정 많이 되고 있는 게 전설의 신화에 식물을 다루는 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소입니까? 몰라요. 무슨 소입니까? 있었다네요. 그리고 여기에 가슴팍에 있는 문신의 의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 자, 이거는 퀸. 퀸이 갑자기 왜 나왔냐 하는데 어떻게 되죠? 퀸 개불쌍하게 빨아먹혀 죽습니다. 어. 그리고 킹도 먹혔다. 커비처럼 먹혔다. 약간 이런 말인데 어 그렇죠. 커비가 그런 거 있죠. 아! 이래서 먹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